진짜 저는 윤석열을 뻔뻔하고 인간같이 안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뭐냐면요. 최근에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이런 마치 지가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이나 되듯이 이런 발언을 합니다. 1,000만 원 이하의 어떤 벌금형에 처해진 사람들은 뭐 기소중지를 풀겠다. 그 여러분들 기억나요? 1,000만 원 이하의 어떤 그 벌금 형자들은 검찰에서 잡지 않겠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왜그 얘기가 엄청나게 뻔뻔한 얘기냐면,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보면 동부구치소 코로나 확진자 엄청 많죠? 그렇죠? 동부구치소, 막 언론들이 동부구치소 코로나 확진자, 뭐 서울구치소 코로나 확진자, 뭐 여기저기서 막 얘기하죠? 그게 왜 구치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실상을 알아야 돼요. 자세히 보세요.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점이 뭐예요? 어?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점이 뭐예요? 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사람들. 그쵸? 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관리가 되죠. 인원 제한이 되고. 구치소는 어떠죠?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건 뭐죠? 인원 조절이 힘들다는 거죠. 인원 조절이 힘들다는 거. 여태까지 검찰이나 이 새끼들이 마구 구치소에다가 가둬갖고 구치소 인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노역에 의한 그 감치하지 말라고 여러 번 얘기했던 거예요. 올초 코로나 터질 때부터 검찰에다가 노역형 시키지 말라, 구치소에서. 그렇게 수정 없이 얘기했는데, 그때는 윤석열이가 무시하다가, 응? 윤석열이가 무시하다가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제 와서 자기가 나서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자들은 잡아놓지 않겠다. 그럼 왜 구치소에서 이렇게 코로나가 확 퍼지냐? 갑자기 구치소는 뭐예요? 조사받다가 바로 구치소에 들어가는 거죠. 그쵸?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도 모르고 구치소에 수감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두명 있다가 자고 일어났더니 10명이 돼 있는 거야. 인원 조정이 안 되고 밖에서 걸린 코로나가 안으로 들어오니까 구치소에서 코로나가 확산다는 거예요. 윤석열 이 새끼 진짜 나쁜 새끼예요. 이해가 가세요? 왜 법무부 장관이 교도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확 터졌다 이런 거못 들었죠? 전부 구치소가 얘기 나오잖아요. 여태까지 노역형 처하고 벌금 못낸 사람들 잡아놓은 게 바로 검찰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법무부 장관이 사과하고 막 그러니까 이 새끼가 이제 와서 자기가 이제는 1,000만 원 이하의 어떤 뭐죠? 뭐 벌금형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은 뭐 잡아들이 수배하지 않겠다. 나쁜 놈이죠. 응? 그런 것들을 알면, 정말 여러분들이 왜 법무부에서 구치소 관리를 못하는 게 아니라, 진작 검찰에서 그랬어야죠. 검찰에서 진작 구치소는 인원 통제가 안 되니까, 웬만하면 노역형이 취하지 말고, 벌금 몇십만 원못 내는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들 벌금 몇십만 원못 내면 여러분들 기소중지 당하잖아요. 그래갖고 수배 당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불신검문이나 이렇게 당하면 바로 벌금 낼 때까지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럼 외부에 있다가 갑자기 들어가면 이 사람이 코로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도 모르고 들어가니까 구치소에서 코로나가 확 퍼지는 거거든요. 그런 걸 아시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뭐 1,000만 원 이하에 뭐 아주 뻔뻔한 거죠. 이미 구치소 코로나 확진되고 막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응? 교도소는 인원 통제가 되잖아요. 형이 확정됐으니까. 근데 구치소는 미결자들이니까, 응? 그래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은 항소나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구치소에서 있는 거거든요. 정말 이런
진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법무부 책임보다는 검찰이 마구잡이식으로 노역형 체하고 벌금형 때려가면서 응? 벌금형 안 때리고 차라리 응? 기소 유예를 해주든가 그랬으면 굳이 이 사람들이 응? 기소중지당해갖고 잡혀갈 일은 없잖아요. 응? 이명박이는 지금 병원에 가 있잖아요. 병원. 이런 것도 아셔야 된다. 응? 아유 진짜 뻔뻔한 놈이에요. 윤석열이 하는 거 보면. 응.